첫 번째 이제 저 컴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이 미니멀리스트 탑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면 2017년도 ACCHA 가이드라인 탑에 대해서 보시면 시비어 에시심토마틱. 자, 보시면 하이 서지컬 리스크에서는 뭐 탑이를 해도 되는데 인터미디어트에서는 탑이가 클래스 2A였고 로우 서지컬 리스크에서는 서지컬 AVR이 당연히 클래스 1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뭐 아시겠지만 파트너 3 사피엔 스터디에서 보시면 로우 리스크에서 타비가 오히려 성적도 좋았고 에블로 로우 리스크 차이에서도 타비가 서지를 받아서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서 보시면 이제 로우 리스크 시비어 에이스 환자들에 대해서 2019년도 FDA가 타비 인디케이션 갖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렇게 승인이 됐고요. 현재 이제 ACCHA 2020 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보시면 65세 이하고 라이프 익스펜스 20년 이상이면 그러면 서저리가 권유되지만 65에서 80세면 그러면 여러 가지 따져봐서 탑의를 뭐 해보려 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레코멘데이션 된다. 그다음에 80세 이상이고 라이프 익스펜스 10년 이하라면 결국은 지금은 뭐 다 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랑 스탠다드 어프로치를 좀 보시면 이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 자체가 뭐냐 뒤에 다시 조금 설명드리겠는데 스터디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게 나온 건데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랑 스탠다드 하이브리드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냥 캣방에서 하는 것과 비교를 했는데 142명의 환자 그래서 미니멀리스트 70명 그다음에 스탠다드 어프로치 72명을 비교해 봤을 때 보시면 2012년도서부터 해가지고 이 기관에서는 그런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가 스탠다드 어프로치 확실히 더 진행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아웃컴을 보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 LVP, 페이스메이커, 기타 등등 양군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뭐 코스트 프리딕터나 랭스 오브 스테이나 이것도 보시면 양군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 N수가 충분하지 않지만 이 미니멀리스트랑 스탠다드 어프로치 같은 이렇게 쭉 봤을 때 아웃컴에서도 뭐 양군 간의 차이는 나지 않지만 미니멀리스트가 약간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2014년도에 이미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요새 나오는 또 하나의 팩터가 있습니다. COVID-19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나라는 그나마 들었는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환자를 최소한 병실 입원시키고 빨리빨리 퇴원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논문도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Same Day Discharge After TAVI 정말 여기서는 그 다음 날 퇴원하거나 아니면 Same Day 퇴원한 이런 스터디를 했고 모든 환자를 다 퇴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90세가 높다든가 리스크가 높다든가 EF가 낮다든가 헤모글로빈이 낮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 홈호트가 필요하다든가 그다음에 바스쿨 컴플렉션이 있다든가 인튜베이션이 있다든가 콘트라스트를 많이 썼다든가 뭐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된다든가 PVL이 마일드 이상, 모더레이트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세임디스 처치를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보시면 처음에 패스웨이를 갖다가 처음에 딱 탑의를 하고 EKG를 4시간 뒤에 본 다음에 너스가 본 다음에 퇴원이 가능하겠냐 아니냐 그래서 스트럭처 하트 프로바이더한테 리포트를 준 다음에 가능하면 퇴원하고 아니면 입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했으면 디스차지 플랜을 주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랩하고 그 다음에 EKG 넣고 한 달 뒤에 보고 그 다음에 하루 뒷날 이제 텔레헬스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방식으로 세임데이 디스차지를 했고요. 보시면 609케이스에서 이렇게 이런 same day discharge는 128 케이스를 갖다가 했고 양군 간의 프로시저 디테일을 보면 이 기관에서 보면 general을 건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고요. same day, next day, 다음날 퇴원한 거 전부 다 conscious sedation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transfemoral을 했었고 embolic protection은 한 17%, 28% 정도 했고 이제 same day discharge를 하려고 그런 프로타민을 좀 더 상대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나 뭐 이런 밸브 타입은 큰 차이는 없었고요. 양군 간의 30일 아웃컴을 봤을 때 뭐 데스, 스트로크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same day discharge after TAVI 적당한 환자만 잘 고른다면 그날 바로 퇴원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은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미니멀리스트 TAVI의 컨셉이 뭐냐? 결국은 이런 세네이션과 아날제시아에서 미니멀리스트 세네이션 쪽으로 하는 게 미니멀리스트 TAVI가 되겠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 것들, 그 다음 전신 마취를 하고 뭐 TE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컨벤셔널 TAVI였다면 지금은 뭐 인튜베이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세네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인튜베이션 안 하고 TE 안 보고 아이스나 TTE를 갖다가 보는 방식으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프로셔 리스크도 결국은 낮출 수가 있고 뭐 그 포스트 프로덕션 케어도 이제 간단하게 입원 기간을 줄이고 환자한테 결국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결국은 맥 모니터링 아나시스 케어, 그다음에 피말 펑처를 하나만 하고 결국은 LVY 페이싱을 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피모시를 사용해서 바스컬 컴퓨터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early and safe discharge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맥마치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 미니멀 컨시언 스테데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방에서 마취 컨셉이 도와주지 않고 저희가 캣방에서 할 때는 저희 프로토콜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중후 의식 수준을 갖다 15분마다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약물은 미다준을 1, 3, 또는 프리시스 200 마이크로그램, 펜타닐 50 마이크로그램 IV를 주고 5분 관찰한 다음에, 추가로 약물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고, 초기 투여용량, 약제별 투여용량은 뭐, 최대는 어디를 넘지 않게끔 돼 있고, 그래서 보면 인퓨전 용량까지 이렇게 해놓고, 의식 상태는 이렇게 해서, 이 자체를 결국은 지금 뭐, 다른, 제가 소개는 안 했는데, 다른 논문들을 보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탑의할 때 그 캣방에서 할 때는 마취 컨셉 없이 결국은 도와주는 간호사들이 너스가 이것들을 다 챙겨서 약물을 주고 하면서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하나 논문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맥마취랑 제너럴 갖다가 비교했을 때 트랜스포머를 탑의해서 2014년, 2016년도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쪽 군을 비교했을 때 전신 마취와 맥마취를 한 거에 입원 기간, ICU 기간 전부 다 그 맥마취가 적었었고요. 전체적인 마취 시간도 줄고 프로시저 타임도 맥마취가 줄고 맥시멈한 바소프레소 도스 자체도 의미 있게 맥마취가 미니멀 세데이션이 더 의미 있게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컴포지트 엔드포인트는 뭐 양군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보여드리자면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피머럴 펑처를 한 군데만 합니다. 저희는 들어갈 인서션 부위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이퍼케이션에서는 충분한 위치가 위로 돼 있어야 여기다 펑처를 하게 되겠고 크레아틴이 괜찮으면 위에서 로드맵으로 잡아서 찍으면 여기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찍을 수 있어서 되게 괜찮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소노 베이스에서 바이퍼케이션 위치왕 그 다음에 커먼 피모럴 헤드가 어디인지 잡아가지고 거기 가장 적당히 이제 펑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그테일을 갖다 보통 반대편 피모럴 아트에 펑처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디스탈 에오타가 작으면 이쪽으로 16프렌치 시스가 들어갔을 때 피그테일이 여기 걸립니다. 이렇게 꽉 디스탈 에오타에서 걸려가지고 디바이스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카테트가 킹킹이 돼가지고 시술 도중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디알 펑처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보시면 시술을 보면 자 메인 디바이스 들어와서 피모럴 펑처 하나, 라디알 하나, 딱 펑처는 이렇게 두게 됩니다. 이쪽은 그냥 저희가 쓰는 그 라디알 펑처 니들 갖다가 그 스킨에다 서브큐에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와이어 페이싱 위해서 하는 게 되겠고요. 보시면 템포럴 리드를 갖다가 예전에는 전부 다 넣었는데 저희는 이제 템포럴 리드를 갖다가 넣지 않고 있고요. 보면 템포리가 이렇게 또 토쳐싸면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뭐 벌런을 이용해가지고 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힘든, 이 디바이스가 들어가면 이 아터리 자체가 이쪽 그 베인을 누르기 때문에 컴프레시 되면 또 디바이스가 안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무슨, 롱시스를 이용해가지고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이 될 것 같은데 LV 와이어 페이싱은 저희가 이 사파리 와이어를 쓰게 되겠고 쓰는 펄스 제너레이트는 컨벤셔널하게 그냥 있는 건데 이쪽에 꽂는 부위는 똑같고요. 저희가 쓰는 템포럴이랑 이 끝에가 그냥 엘리게이터라서 악어 클립 초등학교 때 왜 전구 실험할 때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이제 의공학 팀에서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쪽은 이 니들에다가 걸고 네가티브는 이제 음극은 이 사파리와의 끝에다가 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고 시술을 하게 되겠고요. 보시면 이게 니들을 꽂는 거고요. 니들을 꽂고 지금 여기 NGO 영상을 보시면 템포럴 페이스메이커는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테스트하는 게 미리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서브큐에다가 니들을 꽂고 거기다 연결하고 이 사파리어 와이어 끝에다가
또 하나의 엘리게이터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싱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시술을 시행하고 페이싱을 하고 밸브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LV 래피드 페이싱을 하는 것과 예전에 이제 그런 RVD, 템포럴 페이싱을 그런 것 갖다가 랜덤한 스터디가 있고요. EGTF 탑이라고 있는데 뭐 보시면 프로세스 타임 자체가 다이렉트 와이어 페이싱이 훨씬 빠르고 당연히 템포럴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세컨더리 레디오 익스포저도 훨씬 줄일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도 뭐 잘 들어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메이스 자체도 사실 뭐 모탈리티 스트로크, 바스큘러, 템포네이드 전부 다 감소하고 그 가끔 뭐 1년에 하나나 두 명씩 이제 뭐 그 템포레 페이싱을 넣었을 때 잘못 들어가서 아니면 이제 뭐 ICU에서 탐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갖다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코스트 자체도 훨씬 유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하는 거는 이렇게 템포레 페이싱 없이 LVY 페이싱을 하는 경우가 거의 뭐 95%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글라이드랑 흉부실 써서 안전하게 막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이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미니멀 스타비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 미니멀한 컨실 세데이션으로 피널 펑처 하나만 그 다음에 라디얼 펑처 하나 LV와이어 페이싱이 아주 중요하겠고 프로그램 피모실 써서 바스클 컴피션 최소한으로 줄이면 결국은 early and safe discharge가 되겠습니다. same discharge after 탑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아직은 좀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low risk고 안전하다면 사실 same discharge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